그래서 new죠. new의 반대말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게 전부 다 어떤 시인 건 눈치챘나요? 그렇죠. 어떤지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동안 문장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 be, 어떤, be 동사를 어떤 시 앞에 넣어서 뭐 만들어서 사용한다? 어떻다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용 방법은 뭘 만들었을 수 있느냐? 어떤 것을 만들었을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빅백 한 뭐예요? 빅백. 그렇죠. 이렇게 이름씨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씨는 원래 이름씨를 꾸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면 뭐, 예? 이렇게 정도 할수 있어요? 뭐라고요? 뷰티풀이라고 할수 있어요? 뷰티풀 뭐? 백. 그렇죠. 뷰티풀 백. 얼마든지 되죠. 어떤 가방이니까. 아름다운 가방. 그렇죠. 여기 뭐가 보여요, 지금? 뉴하우스.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떤 것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 새 집.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small. 스몰. 스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떻다 만들어 쓰고 있어요? 어떤 건 만들어 쓰고 있어요? 피트라고 선택했네. 발죠, 발. 발, 발, 발. 과일이에요? 아, 발, 과일. 냄새나는 발. 지금 어떤 시 어떤,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지금 시? 어떤 시 쓰는 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 둘 중에 뭐, 어떻다 만들고 있어, 어떤 건 만들고 있어. small 어떤 fish. 것? 그렇죠. 작은 발 만들고 있죠. 뭐예요? 별거 아니죠. 계속해서 큰 빅이죠. 빅.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at. 그럼 fat의 반대말 얇은 아닌 통통한 날씬한 것 같은데 잘 뚱뚱한 모르겠네요. 뭐 날씬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클릭. clean. clean 반대말 Dirty. 그렇죠. dirty. 계속해서 뭐라고? 모르겠어요. 오케이. 10번 쓰인 거 알죠? 뜻하고 단어. 오케이. weak. 예. Weak. weak. 오케이. 계속해서 가벼운. light죠. Light. 오케이. light 반대말은 뭐죠? 그게 뭐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ak 반대말은 뭐죠? strong. 그렇죠. 오케이. light 반대말 뭔지 모르겠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슬픈 sad. 오케이. 반대말은 뭐죠? happy. 오케이. 그 다음 짧 키가 작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오케이, short죠. 오케이, 아프리쇼. short. 오케이, 계속해서 어린, 적은, 뭐 꼬맹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적은 뭐라고? 시간을 무한히 줄수 있는 건 아니야.
오케이, 타임아웃이죠. little boy. little. 오케이, 그래서 어린 소년, little boy죠, little boy. 오케이, 그래서 tall. tall. tall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short죠. 그래서 오케이, dark죠. dark. 오케이, 계속해서 더러운 dirty. dirty. 반대말은 clean. thin이죠. thin. thin 반대말 뭐죠? fat. 오케이, 계속해서 heavy죠. heavy. heavy 반대말? light였죠. 그다음 light. happy. happy happy. 반대말? strong. strong. strong 반대말? 방금 했는데도 왜 기억이 안 날까요? weak였죠. 계속해서 young. young 반대말은 old. 왜 올드 아니에요? 하지 말고 답을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old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틀린 건 모음. 뭐뭐 틀렸어요? 날씬한 영어로 얘기하세요. 영어로. 어? 오케이. 라이트가 날씬한이었어요? 예, 기억 안 나요? 일단 little 틀렸고요. 그다음에 short 틀렸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in. 뭐 너무 많이 틀렸어. 지금 신기록이야. thin, heavy, light, dark, thin. 너보다 훨씬 많이 틀렸어. heavy, light.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야. dark. thin, heavy, light, dark, thin, heavy, light, dark, 그다음에 wea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녀석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걸로 신기록 안 세워도 돼, 진유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피곤한 tired. Tired. Okay, 그다음 sleepy, Sleepy. 비겁한, 비겁한 뭐죠? Okay, coward죠. Coward. coward 반대말 뭐죠?
비겁한 거에 반대말이 카인, 친절 아닌데, 카인들. 오케이, 목마른? Thirsty. Thirsty. 오케이, Thirsty. 쓸줄 알아야 되고, 6학년이면 당연히. 그 다음에, 못생긴? Ugly. Ugly. Ugly, 반대말 뭐죠? Handsome. Handsome 되지, 그래. 오케이. 여기서 수줍은, 수줍은. 오케이, shy죠, shy. shy, 몰라? Shy. 노래 가사에 나오던 뭐 shy. 누구더라? 누가 아이돌, 여자 아이돌 애들이 shy, 뭐 이런 소리 있는데. 오케이, 그다음. Hungry. Hungry. 반대말은? 오케이. 여기서 아름다운? Beautiful. 반대말은? Beautiful. Ugly죠. Ugly의 반대말, handsome, beautiful, handsome의 반대말, ugly.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6학년이면 beautiful도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잘생긴, handsome. D가 소리 안 나니까 handsome 아니고 handsome이고요. 와우, 멋진데, 새콤한. 그렇지, sour. Sour. 오케이, 그래서 이 레몬은 새콤하다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This lemon is sour. This lemon is sour. 오케이, 그다음 역시 레몬이었다. 계속해서 잠깐 아픈 배운 적이 sick. sick. 오케이, 그다음에 배부른 가득 찬 배부른. 풀이죠, 풀. Full. Full, 반대말.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짭짤한. 뭐, 아무거나 해봐, 그럼 스펠링 알면 뭐. S로 시작. 클래스 카드에서 소리가 안 나오죠? 클래스 카드에서 영어 발음 안 나오죠? 그럼 듣고 말하기 할수 있네. 듣고 말하기 할수 있었겠네, 그치? Salty. Salty죠, salty. 오케이, 계속해서 용감한. 브레이브죠. 브레이브. 오케이, 그 다음에 깨어있는 이거 네가 한번 점검 안 해봤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응? Awake죠. Awake. 해봤는데 달콤한. 근데 이렇게 스윗. Sweet. 오케이. 그다음에 훌륭한. 네? 그건 똑똑한인데요. 원더풀인데요. Wonderful. Wonderful, great. 뭐 이거 같은 뜻.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 오케이. 그다음에 귀여운. Cute. Cute.
누구야? cute. 오케이. 그래서 뭐 틀렸죠? 네, 원더풀 틀렸고. 어, 풀도 틀렸고. 네. 썰티 틀렸고. 어, 이제 좀 기억하네. 오케이. 브레이브 틀렸고요. 커버드 틀렸고요. awake, shy, salty. 신기록이라니까 너. 네 동생들보다 훨씬 많이 틀렸어. 저보다 그래요. 응. wonderful. 신기록 받았어요. 저보다 많은데. 오케이. 그래서 얘들 열 번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썸이 조금이나 뜨신가 봐요. 예. 역시 되신 것 같아요.